지금 이 시간에는 남대희 사무국장을 모시고 남침 땅굴에 대해서 잠시 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적과 통일을 시킬 능력이 없다, 남침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땅굴로는 어린 반포 넣지도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계의 남침 땅굴에 의한 전후방 게릴라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전략 전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북계의 남침 땅굴에 효용성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당장 이스라엘의 하마스 땅굴을 보십시오. 효용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효용성이 없다고 합니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북계는 지난 6.25 이후부터 60여 년 넘도록 남침 땅굴을 파왔습니다. 왜? 남한을 공산적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남침 땅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세력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남침 땅굴을 통해서 북계의 특수군이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 그 다음 김정일, 요게 이제 연결되는 세습체제에서 김정일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따져보니까 이제 믿을 만한 건 특수부대, 즉, 폭풍 군단밖에 없다. 그래서 폭풍 군단을 활용을 한 남침 땅굴을 전개를 해서 전후방에서 동시 타격 전략을 해야 된다. 이때 6.25와 다른 점이 뭐냐면, 김일성은 6.25 때 박헌영을 통해서, 박헌영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을 하면 온 인민이 일어나서 북계와 동조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정권이 토지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무산계급, 유산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저변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반공적인 이념이 있으면서 반발심에 갖게 돼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 또 수청을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에 그거를 답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김일성이 유훈을 바탕으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교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남북 전쟁 있을 시 모든 유생 역량을 소멸하라. 그러니까 유생 역량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6.25 때 너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해 라고 살려줬는데, 그 살려준 사람들이 나중엔 총뿌리를 거꾸로 들었다. 그래서 뭐 의용군, 학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그걸 답습하기 위해서 다 살려두지 않고 정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 목함지뢰 사건 아시죠?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황병서가 판문점에 와서 3일 동안 김관진 장관하고 3일 동안 시간을 끌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것은 탈북자들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인데, 후방에서부터 휴전선까지 전방부대로 이렇게 무기와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름도 없고 장비도 없고 멀쩡한 장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황병서를 휴전선의 판문점에 보내서 그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시간 끌은 게 3일인데 그 후방에 있는 모든 무기, 장비, 병력이 배치되기까지가 3일이 걸렸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일반 인민들이 인민군들의 무기와 장비를 트랙터 같은 걸 이용해서 도와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북한은 전면 전쟁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 당시에 3일을 끌었다는 것은 북한군이 남침을 하기 위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죠. 예. 그럼 우리
쪽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예. 북침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북침이 아니고 그러면요. 그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이죠. 아, 응징 보복을 그리고 응징 보복을 하고 그 정찰 결과 북괴가 예. 그 남침을 하려고 하는 전선 징후가 포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인 비행기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보내고 네, 네. 그래서 전방 그 전선 지역에 천마 대공 아, 그 무렵에 지금 오히려 북한에서는 남침을 하려고 했었죠. 계획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남침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뭐 제비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아. 왜냐면은 3일이 걸려서 전선에 배치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쟁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들의 황병서가 3일 동안 시간을 끌은 거예요. 와서. 그러면 3일 동안에 그 휴전선에 집결을 했다가 어떤 그 흩어진 겁니까? 그렇죠. 예. 전쟁. 그러고 나서 이제 황병서가 아, 유감이다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끝났죠. 아. 그래요? 예. 일각에서는 그때 전쟁이 났으면 통일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전쟁이 그렇죠. 났었으면 예. 북한이 무너졌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구통진당이 해산된 상황이고 남한 내 종북 좌익 세력이 완전히 그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대남 적화 통일, 무력 적화 통일의 그 야욕을 접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그 전면전에 의한 그 무력 적화는 완전 폐기가 됐어요. 대신에 그 남한 내에 그 동조 세력을 통한 게릴라전, 국지전을 통해서 그 남한 내 정부를 전복시키고 5.18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그 게릴라전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석기 외에도 많은 그 파벌이 다릅니다. 라인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구통진당의 경기동부영 이석기? 이석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석기라는 것 뿐이지 그 말고도 드러나지 않은 그 반국가 세력의 수계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정치인,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사회 각계각층 연예계부터 전부 다 장악을 해서 언론 노동계 다 장악을 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들이 전술을 바꾼 게 뭐냐면 전선 전연지대로부터 그러니까 전선 그러니까 전쟁을 막다트리는 전선 지대로부터 후방 물자 지원이 아닌 현지 조달로 계획을 바꿉니다. 전술을. 전략 전살, 현지 조달. 현지 조달이면은 남한에서 그렇죠. 물자를 조달한다. 예, 남한에 있는 그 정부 양곡 창고, 주유소, 무기고, 탄약고, 네. 그다음에 각종 생활 물자, 전쟁 물자를 노획을 해서 현지 조달을 한다. 그래서 현지 조달을 하는데 이것을 그 북괴의 전면 남침이 아닌 전면 남침을 하게 되면은 유엔군이 개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혁명 세력으로 위장을 한 반국가 세력이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자 북괴가 전면 남침을 하면 미군과 유엔 사령부가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느냐 이석기 등을 이용한 그 남한 내의 종북 좌익 세력과 기존의 난파된 간첩들이 내부 혁명을 만드는 거예요. 혁명 소요를 일으킨다. 그렇죠. 그게 요번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네. 거기서 전두광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역적 반역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쟤들의 그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뭐 반국가 세력 뭐 저거 뭐 내란폭도 막 그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그 지금 내란폭동이 아니면 반역 쿠데타가 아니면 걔들이 나온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이에요. 공학사람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네. 그 더 핵심적인 건 어떤 거라고? 그 배우에는 그 구통진단 세력인 이석기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내란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즉시 전쟁이야. 그래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영화를 더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서울의 범 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의 그 채널 그 아이디 생성 일자를 보면 가장 최근 몇 개월까지 있어요. 수천 명이 지금 댓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생성 일자가 하루 이틀 된 사람도 있어요. 만들어진 지가. 아, 곧 저기 채널이 만들어진 지. 아니. 구독.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단 사람들. 뭐 심박수가 터진다. 뭐 아 이거 보면 뭐 죽는다. 뭐 보지 마라. 뭐 보면 뭐 다시 온다. 뭐 그 댓글을 이렇게 현재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댓글 알바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바라고 하긴 뭐하고 댓글 작업조예요. 그 생성 일자가 최근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이제 또 그 중국 그 댓글 알바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뭐 핵심적으로 예. 땅굴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러면 북한이 현지 조달을 남한에서 한다 이거예요. 예. 모든 물자들을 예. 심지어는 무기까지. 예. 예. 그러면은 일단 땅굴은 이용을 할 거라는 아 100%죠. 아 100%. 대규모 병력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100%고요. 지금 그 이제 북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게 합법 비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은 신분 세탁을 해서 외국 국적이라든가 중국 국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문재인이가 또 뭘 만들었냐면 전자여권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전자여권은 해킹으로 해서 언제든지 세탁이 가능해요.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비합법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휴전선언이라든가 해상, 뭐 이렇게 침투를 해서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비합법적 침투라는 것은 남침 땅굴을 통한 저 전국의 동시다발적 그 습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 군부대 무기고, 탄약고, 네.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미군 험프리 기지. 네. 거기는 사살이 목적이 아니고 마비. 그다음에 포로. 유엔군이 개입을 못하게. 인질 작전. 이번에 하마스 인질 작전 했죠. 그거는 북한 애들을 똑같이 벤치마킹한 거예요. 인질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애들이 지금 뭐 과거에는 뭐 그 3일 작전, 5일 작전, 7일 작전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작전은 뭐 3일 차에는 뭐 한강 이북, 그 다음에 5일 차에는 뭐 대전 이북, 그 다음에 7일 차에는 부산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3일 작전이에요. 1일 차에 전국의 관공서와 주요 기관을 습격, 장악, 그 다음에 2일 차에 방송 언론을 통제. 3일 차에는 혁명 완성. 홍보.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막 뭐 종북 막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지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군부대에 뭐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기고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대형 마켓이라든지 예.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땅굴이 다 연기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호텔 쪽으로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다른 팀에서는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예. 근데 일단 제가 팩트로는 제가 확인한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네. 병원하고 학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하마스 땅굴도 지금 병원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남한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다 대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전국 공무원 전교조 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전시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그 통합방위법이라고 있어요. 그 전시가 되면 대부분의 집결지가 학교예요. 아, 네. 학교가 대부분 집결지예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간이 있고 또 교실을 숙소로 사용을 하고 급식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 걔들 현지 조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나와서 집결을 해서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숙식을 하고 거기서 각 지역으로 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게 뭐냐면 그 저 서울시 교육감이 그 급식 비리가 있었죠. 네. 급식 유통 특혜 비리. 그게 이제 그 유통까지 장악을 했어요, 지금 다. 급식 유통까지. 아. 종북 좌익들이.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친환경 뭐 급식 뭐 이렇게 명분은 그렇지만 네. 실제로는 그 혁명의 전위 조직이 되는 거죠. 식량 확보를 전시에 식량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이 미리 혁명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화 시키냐? 그 논술 시험이 생겼잖아요. 논술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승만 정권 그 창조 창달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뭐 김일성 정권에 대한 걸 쓰시오. 그러면 거기 자기의 사상이라든가 의식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은 공산주의적 사상 기질이 있다. 그러면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포섭을 해서 사상 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대안학교 같은 거. 거기서 이제 혁명화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언론 노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산주의적 반사회적 기질이 있는 애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 활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 전교조가 장악한 방송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부가 있죠? 네. 걔들이 방송국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송국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종북 좌익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걔네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방송국 쪽으로 그렇죠. 네. 또 스며들겠네요. 그렇죠. 그애들이 이제 방송노조, 네. 언론노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쪽, 그러면은 그 북한이 남침할 능력도 없다 하는 것은 이쪽에서 예. 하나의 우리를 무장해제시킬,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의 그렇죠. 어떤 말장난이죠. 전략일 수가 있겠죠. 예, 장난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배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이에요. 그렇죠. 그 핵 위협조차도 쟤들의 장난질이거든요. 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죠. 아, 자, 그렇다면은 지금 땅굴이 지금 2014년 무렵에 네.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네. 민간단체들이 많이 또 폭로를 하면서 또 국방부에서까지 남양주에서 네. 조사를 하고 조사한 이후에는 땅굴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예. 그런 격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잠시 동안 활동을 하다가 뭐 또 코로나를 전후해가지고 뭐 또 우리 탐사대가 활동하는 게 지금 전무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나마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이 알려주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땅굴 안보 의식에 굉장히 어떤 그 영향을 끼쳤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없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생각에는 아 이제 땅굴은 다 잊혀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결코 그럴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침 땅굴을 은폐하는 조직 중에 국방부 밑에 합동참모부에 그 정보참모처 그다음에 작전참모처 그다음에 육군본부의 탐지과
요 세 개가 핵심이에요. 육군 탐지관은 작전 참모처의 그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아요. 그럼 정보 참모처가 어떤 이런 이상 징후가 있으니 가서 해라. 아, 그 탐지가를 보낸단 말이죠. 그 이 탐지가들이 이 좀 좀 좌익화된 그런 성향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식 보는 지식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 탐사대가 시추를 하면 시추되는 공간을 메꿔요. 그리고 군용을 뚫어서 그 탐사경을 넣잖아요. 카메라를. 그러면은 메꾸지 못한 요만한 공간이 나와요. 우리는 그 단연간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 이것이 애들이 메꾼 것이다. 갱도를 메꿨다. 막았다. 그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탐지가 애들은 아, 이건 그냥 간단한 잼칭이다. 균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적으로 은폐를 해왔어요. 과거에 그 TV 조선에서 시사탱크 장성민이 나왔던 참모총장 있었죠? 그 사람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전 국민을 호도 왜곡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남침 땅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없다. 왜? 뭐 돈이 없다. 뭐 공기 문제, 흙처리 문제, 그다음에 물처리 문제. 이거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문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말이 좀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그 현지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 통합법에 우리 저 전시 대비 통합법에 의하면 예비군들 그다음에 지역 그 복구 작업 등 모든 게 민노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민노총하고 민노총의 건설 노조 그다음에 건설 노조 중장비 관련된 그 크레인 노조 뭐 굴삭기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걔네들이 폐업을 한다고 말이죠. 전시 복구 진급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못하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대형 마트 그다음에 그 대형 그 몇 인 이상 식당 그런 식당들은 그 응급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긴급 생활 물자 그다음에 긴급 그 식량 배급 그다음에 급식소를 운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가장 메인이 학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다 이게 와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후방 할 것 없이 전후방 구분 없이 이렇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후방 지역에 전시 그 복구를 못 하게끔 민심을 교란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에 섞여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우리 6.25 때도 있었어요. 빨치산들이 그 지금 뭐 쟤들이 말하는 노무현 학살 사건. 그건 학살이 아닙니다. 학살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전쟁 중에 생긴 사건이에요. 왜 그러느냐? 빨치산들이 민간인을 위장을 해서 민간인을 앞세워서 지금 팔레스타인 앞세우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 선동의 시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살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외국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조직들이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산당이에요. 국제공산당은 북한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지금 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한국 전쟁이 발생이 되면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릴라들이 전쟁을 한다면 전투를 벌인단 말이죠. 그래놓고 민간인 복장으로 민간인 학살했다고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 노조가 그거를 뻥튀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서울의 봄 별거 아닙니다. 영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엄청 뻥튀기에 떠들겠죠. 전 실제 전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더 심각하지요.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남침 땅굴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은 예. 지금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너무 느슨해져 있다. 너무 느슨해져 있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예. 그 영상을 한번 더 보실까요? 영상 보시면 요게 지금 저 일산에서 나온 땅굴이거든요. 그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 갱도 입구가 하마스 땅굴과 동일한 형태예요. 단지 사다리만 없었다 뿐이지. 이거 보시면은 수직갱이죠. 그 수직갱 입구에 이제 그 쓰레기가 있습니다. 라면 봉다리, 그다음에 양념통, 일부 그 자재들 쓰레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그 위장용으로 이걸 버려놓은 거예요. 근데 문화재청이 이것을 일제시대의 광산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들도 다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밝혀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